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친절한 리뷰 어쿠스틱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드디어 네, 앰플을 다루는 날이 왔네요. 신물물 시리즈. 그러니까 혹시 가전기 같은 거 잘 다루세요? 그냥 다룰 만큼 남들 다루는 아, 그래요? 만큼. 남들 다루는 만큼. 네. 앰프 뭐 쓰시는 거 있어요 따로? 저 AR. 아 AR. 네. 아 그렇습니다. 이 THR 앰프 보셨었죠? 네, 본 적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명호 씨 같은 경우는 야마의 엔드서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THR 앰프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저희 매장에 오시면 저는 고객님들께 그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오디오용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하이파이 오디오용 스피커도 있겠지만 컴퓨터에 연결해서 노래를 듣는 아니면 사운드를 듣는 컴퓨터용 스피커가 있고 그리고 기타를 연주할 때 기타에 최적화되어 있는 앰프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있죠. 기타 앰프가 보통 모노로 나오고 어쨌든 기타 앰프에다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옥스를 사용을 하든 뭘 하든 이 음향기기를 연결을 해서 재생을 했을 때 고퀄리티의 사운드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나올 수가 없고 그냥 이 컴퓨터에 달려있는 스피커라든지 아니면은 오디오 기기용 스피커에다가 기타를 연결해서 사운드를 들었을 때 다이나믹한 사운드가 연출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임피던스도 다르고 하지만 고 양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은 연주자들이 분명 있어요. 컨셉으로 제작이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뭐냐면은 기타 앰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편하게 가정에서 실생활에서 그런 외부 기기랑 연결을 해서 노래를 듣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스피커다. 라고 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냥 기타 어쿠스틱 앰프를 생각하고 구입을 하시러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오신 분들은 정말 탁월한 그렇죠. 앰프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원래 이제 THR5가 먼저 나왔고요.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5A, 5C, 5X가 네, 나왔습니다.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쿠스틱 전용으로 나온 앰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쿠스틱 타임즈에서 만나보실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 원래 기어 타임즈에서 2013년도에 탑 기어를 받았던 이미 아하. 네,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쵸? 앰프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다시 리뷰를 하게 되는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거 항상 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THR5A를 어쿠스틱 기타에다가 연결해서 치면 통소리나 여기서 나가는 소리나 볼륨량이 비슷해요. 이러면은 왜 어쿠스틱 앰프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야마하에서 제공한 내용에 보면은 사일런트 기타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하. 앰프라고 하네요. 그래서 THR5 같은 경우는 일렉 기타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볼륨량이 충분하겠지만 THR5A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달린 기타랑 연결했었을 때 묻습니다. 두 개가 그냥 묻어버려요. 그런 볼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일런트 기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한 번 더 이 리뷰를 그렇죠.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간단하게 제가 뭐 스펙이라고 하긴 그렇고 기능적인 부분이나 전반적인 네. 부분들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아, 완전 이뻐요. 그래서 디자인으로도 상을 받은 네. 네, 그런 제품이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작업실이나 컴퓨터 옆에다가 그렇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디자인이 맥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맥 좋아해요? 맥 네, 맥 좋죠. 아, 그래요? 네. 네. 음악 하시는 분들 맥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시죠. 디자인적으로도 이 상을 받았고 여기 독특한 게 뭐냐면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진공관 앰프 헤드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캐비넷은 어디 있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이 자체가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앰프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들어오는 불 자체는 진공관이 아니라 가상 진공관 조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진공관은 언제 갈아줘야 돼요? 라고 여쭤보셔도 제 쪽에서는 진공관 앰프 아닙니다라는 대답밖에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앰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브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모드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 타입 네. 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지 클린, 나일론, 튜브, 다이나믹, 컨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 클린 뭐겠습니까? 일렉 기타 클린. 클린이겠죠. 나일론 뭐겠습니까? 클래식 기타겠죠. 클래식 기타. 튜브 진공관. 진공관. 그리고 다이나믹 마이크, 컨덴서 마이크 이렇게 모두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돌려가면서 사운드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다이렉트랑 마이크 블렌드. 쉽게 설명을 드려서 기타에다가 마이크를 댄 것과 피에조를 블렌딩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렌딩 노브에서 이것도 사운드 변화를 저희가 체크를 해볼 거고요. 마스터 볼륨, 톤. 지금 이펙터를 보시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컴프 코러스, 그다음에 그렇죠. 코러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딜레이 리버브, 홀 리버브.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볼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풋, 기타를 꽂는 곳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폰. 헤드폰을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곳 옥스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외부 기기와 연결을 해서 재생을 할 수 있게 컴퓨터가 저희... 있다면 컴퓨터를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아답터가 동봉이 되어 있는데 15V 3A 3000mAh죠 예,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아답터가 동봉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USB 포트가 있어요. 이 USB 포트는 뭐냐면은 이 USB를 연결해서 노래를 재생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 야마에서 제공하는 야마 download.yama.com에서 THR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노브로 조작하면은 디테일이 좀 떨어지겠죠? 네. 디테일이 떨어지는데 그 큐베이스에서 볼륨이나 믹서 만지듯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얘를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디테일한 사운드를 완전 좋네. 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USB 포트가 달려 있고 배터리 베이를 열게 되면 1.5V 배터리가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들어갑니다. 12V를 쓸 수 있게 해놨네요. 네, 쓸 수 있게 넣어놨고요. 이걸 해서 이거는 어떤 때 쓰시는 거냐면 외부에서 들고 다니시면서 아답터 없이 그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 앰프가 인상적인 이유가 뭐냐면 리리트너. 리리트너가 한국 방문했을 때 삼성동에서 포엑스에서 세미나를 열었었는데 제가 그때 촬영 때문에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리리트너가 뭐를 쓰냐면 트윈 리버브를 씁니다. 앰프를. 네. 어쿠스틱 기타에 트윈 리버브와 THR5, THR10 둘 중에 하나를 마이킹을 해서 함께 병행해서 씁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세계에서 거의 뭐 초인류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연주자들이 실제 공연에도 쓸 수 있는 앰프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리리트너 역시 사일런트 기타를 사용을 하거든요. 맞아요. 사일런트 기타를 여기다 연결을 하고 링크를 또 유골 리버브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해서 더 신뢰감이 높아지는 그런 앰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버튼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꾹 누르고 있으면 튜너가 뜹니다. 튜너가 뜨고요. 그러네. 네, 튜너가 뜨고요. 그리고 탭은 뭐냐면 딜레이 타임을 조절할 딜레이 수가 타임.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따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더 디테일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이나믹에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랑 제 피에조를 중간 정도로 믹스를 해보고요. 마스터 볼륨을 상태에서 쳐보시겠어요?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일반적인 기타 앰프보다는 고음질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컨덴서 마이크에다가 제가 이제 마이크 쪽으로 좀 더 돌려보고요. 톤을 좀 높이고 다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미묘하게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튜브 모드에다가 다시 반으로 돌리고
볼륨을 좀 더 키워서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볼륨 한번 요 정도까지 높여보도록. 이쪽이 높여지는 게 맞나? 네네. 네. 그렇지. 네? 따뜻한 소리. 그렇죠. 이렇게 사운드의 변화를 한번 들어보셨고 이제는 이펙터를 한번 걸어서 음흠.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을 한 상태에서 제가 일단은 컴프는 사운드의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코러스를 먼저 조금 주고요. 제가 리버브를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죠. 딜레이를 한번 걸어볼게요. 딜레이를 이렇게 걸고 제가 탭 템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 그 저희가 만약에 사일런트 기타가 있었다면 어.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코러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코러스도 들어가 있고 딜레이도 들어가 있고. 네, 코러스 한번 꺼볼까요? 딜레이 타임 제가 조절을 해볼게요. 이런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요. 아까 제가 요거 버튼을 계속 눌렀잖아요. 탭 템포를 이용을 해서 딜레이 그치. 타임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 좋은데?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딜레이 양이고 그렇죠? 그 양이고 이거는 이제 템포. 그렇죠. 스와라인다. 제작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홀 크기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아하. 리버브가. 그래서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옥스 단자에다가 외부 음향 기기를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개 똘똘이 앰프 기타 똘똘이 앰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번 외부 기기를 연결하셔서 그 기타 앰프에서 소리를 한번 재생을 그치. 해보시면 사운드 많이 다를 거예요. 네,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더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는 좋네. 볼륨량도 충분하고 네. 누군가 보내준 따스한 믿음. 네, 이렇게 해상도 높은 사운드를 예, 들으실 수가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앰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외부 기기를 연결해서 반주를 네. 깔고요. 명음 씨께서 연주를 네. 이 앰프를 이용해서 같이 하는 거죠? 네. 예,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야마하에서 제공하는 설명에 있어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래요. 뭐냐면은 이 실제로 이 재생되고 있는 밴드 혹은 아티스트와 협연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잘 믹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부 기기에서 재생되는 음원과 이 기타로 그렇죠. 연주하는 사운드와 잘 믹싱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잘 묻네요, 정말. 네. 확실히 잘 묻고. 재밌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습용으로도 굉장히 탁월할 것 같고요. 뭐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앰프임이 분명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가 됐던 제품이 아니었나. 이 일본 브랜드잖아요. 네, 개발 그렇죠. 자체는 한국 분이 하셨대요. 진짜요? 네, 야마하의 그 기술력이 녹아 있는데 개발의 선봉에 또 한국 분이 서 계셨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이게 VCM, 버추얼 서킷리 모델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상회로 모델링이래요.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되어 있고 하이파이 오디오 테크놀로지가 같이 접목이 되어 있고 스테레오 확장 기술. 아. 접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완전 좋네. 번들이 제공이 되네요. 그 뭐냐면 큐베이스가 번들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또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그렇고 굉장히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무게. 저희가 아마 기어 타임즈에서는 이제 도입을 할 겁니다. 아. 실제로 저 사다가 악기도 재고 무게도 잴 거거든요.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사운드로 좋은 곡과 멋진 그렇죠. 네,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앰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하나는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버스킹용으로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버스킹 불가능하죠? 네, 이건 네, 버스킹은 힘듭니다. 네, 버스킹용이 아니라는 거는 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마이킹 해가지고, 예, 하시는 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그렇죠. 때문에 버스킹 전용 앰프를 찾아서 구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누구한테 추천을 한다 그러면 뭐 답은 나와 있잖아요. 네. 사일런트 기타. 그렇죠. 사일런트 기타. 네, 사일런트 기타 쓰시는 분들한테 최적화가 되어 있는 앰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구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테스트도 해보시고요. 네. 오셔서 한번 구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버즈비TV 어쿠스틱 타임즈에서는요. 신문물을 다뤄봤습니다. THR5A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네. 앰프로 한 번 더 다루게 되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쿠스틱 기타, 다른 어쿠스틱 앰프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